눈이 옵니다. 눈보라가 치네. 와, 대단하다. 눈사람 만들어도 되겠다. 눈 엄청 쌓였다. 저는 지금 관리사무소에 갑니다. 어젯밤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야식이 도착했다. 오예, 먹어야지. 젠장. 아, 이제 등록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등록 안돼 있네. 아, 내 족발 망했다. 완전 망했다. 내 족발. 무인 택배함에 야식으로 시킨 족발이 족발을 임시 보관했는데 제가 이제 무인한 택배를 등록을 안 해서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야식을 못 먹었어. 지금 관리사무소 가서 택배함 비밀번호 받으러 가야 돼. 빨리 족발 꺼내러 가야 돼.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저기요, 무인 택배함에 족발이 있는데요. 그못 꺼내서 전화했어요. 예. 아씨, 콜센터 전화해서 겨우 찾았네. 내 족발. 아, 씨, 어제 못 먹어서 얼마나 속상하던지. 진짜 울었네. 주말에 관리사무소 이제 안 나오는 모양이네. 아, 무인 택배.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무사히 찾았다. 귀한 족발. 아, 저한테 정말 귀한 족발이네. 아침부터 족발 먹어야겠다. 이런 족발 같은 인생. 아가들아, 족발 줄게. 오늘 아침 아빠에게 오너라. 그럼요, 가야죠. 모처럼 족발도 맛 좋을 텐데. 족발 가지고 왔어, 얘들아. 콜센터 전화했지? 그러니까 비밀번호 등록해서 알려주더라고. 관리사무소 출근 안 했던데? 아, 살았다. 아침부터 족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이프가 식은 족발이 맛있다고 했는데 제 마음도 식어버렸네요. 저도 맛있다. 족발에 먹습니다. 아, 그래도 족발 찾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것이 못 찾을 뻔했잖아. 너 하나 싸줄까? 괜찮아. 엄마랑 같이 먹을 거라고. 아이, 엄마 꼬봉이지. 너 엄마 꼬봉이야. 너 엄마 꼬봉이지. 응? 봐라. 세상이 온통 하얗다. 찬바람이 불고 너무 추운데 또 하늘을 맑고. 아, 이상한 날씨네요. 눈보라 치다가 멈추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춥지만 발 꺼내야죠. 굴뚝하긴 했는데.